전에 있었던 사진 보관 맞아요 지금? 아. 어. 다른 집 아니에요? 신원의 달콤함이 느껴지는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을 소개합니다. 채도를 낮춰 안정감을 주는 벽 색깔과 화려한 색감의 패브릭,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정리된 깔끔한 화장대까지 환상적인 북유럽풍의 방으로 변신했습니다. 새댁 정말 좋겠어요. 너무 얼떨떨한 그런, 아직까지 너무 얼떨떨하고 여기가 내 집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예쁜 그런 호텔에 여행 와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.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나와줘서 예, 기대 이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만족하고 있어요. 보고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정말 예쁜 이 방. 모든 것이 한 세트처럼 전체적인 조화가 잘 이루어진 느낌인데요. 여러분, 이 방의 인테리어 포인트 찾아내셨나요? 침대는 우드 느낌으로 관련 컨셉을 잡았고 네. 거기에 약간의 북유럽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싶어서 패턴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패턴을 네. 생각해서 조명하고 커튼도 한 폭으로만 진행을 네. 했어요. 그럼 이거 한 폭 한 장 나머지 지금 몇 야드나 사신 거예요? 2야드 정도로 충분하게 네네. 사이즈가 나와서 2야드에 얼마짜리예요? 5,500원. 그렇죠. 그 적은 예산으로 집 전체의 이미지를 또 바꿔야 했잖아요. 그러니까 생각했던 게 저는 또 원단으로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원단으로 조명, 커튼, 소품인 액자도 했고요. 전체적으로 톤 다운된 색감의 공간에 포인트가 되는 화려한 원단. 완벽한 침실을 만드는데 5,500원짜리 원단이 신의 한 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. 이 가격이면 누구나 부담없이 도전해볼 수 있겠는데요? 지금 허니문을 즐기시는 세대께서는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? 사실 제가 지금 북유럽도 얘기를 했었지만 네. 침대 같은 경우에 너무 감동인 게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었거든요. 네. 침대 뒤에 이렇게 조명이 있는 거를 요구를 드렸었는데 네. 그 침대가 좀 고가더라고요. 네. 근데 그걸 만들어주셨어요.